네, 코로나가 한창 확산됐을 때 개발된 기술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? 그대로 사장되기에는 아까운 기술들도 많은데 발상의 전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하루 네 차례 진행되는 실시간 방송 판매, 이른바 라방입니다. 코로나 내내 400회 이상 방송하면서 18만 명의 고정 회원도 확보했습니다. 하지만 마스크 업체는 늘고 거리 두기는 완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업계의 고민은 시작됐습니다. 때문에 이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것이 바로 이 차량용 에어컨 필터입니다. 마스크에서 쌓은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높이는 것입니다. 항바이러스 소재를 통해 미세먼지는 물론 바이러스까지 제거하는 것입니다. 코로나가 종료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공급 과잉도 되어 있고요. 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도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기개발한 소재를 활용해서 제품으로 이번에 자동차 캐빈 필터를 출시를 했습니다. 천장에 달린 조명 옆 파란색 램프는 살균 LED입니다. 살균력을 가진 UV광은 인체에도 해로워 조명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. 하지만 부산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LED 조명은 인체 무해한 파장으로 공간 자체를 살균할 수 있습니다. 사무실과 병원에 설치됐고 호텔 등에서도 도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항균이나 방역 이런 상시적인 어떤 그런 위생적인 환경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 니즈가 있다고 보고 저희도 이제 그쪽에 맞춰 가지고 제품을 이제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. 코로나와 함께 호련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시장 속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KNN 표준규입니다.